야, 좁은데? 지나갈 수 있을까? 우측편으로 내가 조금 붙여주면 되겠지? 야, 내가 여기까지 최대한 이렇게 붙였는데, 야, 씨. 와,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세워져 있는 차량과 부딪힐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는 차량 부딪히는 게 안 낫냐 하는데. 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자신의 차량의 크기에 대한 차폭감 모르시는 분들, 이번 시간 대발이가 익히는 법 말고 보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려 볼 텐데요. 앞전 시간에 이어 왼쪽 편 차폭감에 대해서 못 보는 분들, 볼 줄 모르시는 분들, 이 하나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차량의 정확한 왼편 차폭감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폭감이 없는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폭감은 익히는 것이 아니다, 뭐다, 보는 것이다. 차폭감을 볼 줄 알면 절대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의 크기에 대한 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끝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차량의 끝부분이 사이드미러다, 그럼 성인 남성 손 한뺨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20cm 0.2m 가량 되잖아요. 우리 차량이 장애물과 최대한 닿기 직전까지는 0.3m 가량 여유 공간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 붙이시게 되면 세워져 있는 장애물과 접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차량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뭐다? 사이드미러 끝부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타이어 끝까지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많이 튀어나와 있나요? 사이드미러가 많이 튀어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타이어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붙이기 위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우리 차량과 세워져 있는 옆차 공간이 대략 0.4m 혹은 0.5m 가량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더 붙이면 세워져 있는 옆차랑 닿을지 닿지 않을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 왼쪽에 대한 차폭감 없으신 분들 어디서 많이 어렵냐? 좁은 골목길 통과하실 때 맞은편 오는 차량과 맞닥뜨릴 때 얼마만큼 더 붙일 수 있을지, 두 번째, 좁은 곳에서 평행주차할 때 주차칸에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 45도를 만드는 과정 중에 맞은편 장애물과 내 차량 앞머리가 닿는지 닿지 않는지 애매모호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서 후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는 폴대가 있어서 얼마 정도 옆차와 붙었는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운전석에 앉아서 보시면 A필러 모서리에 가려서 우리 차량의 앞 타이어 위치가 여기쯤 있는데, A필러 가려서 우리 차량의 앞 범퍼 끝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면이 세워져 있는 옆차와 닿을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요렇게 0.3m 이상 여유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차폭감을 그래 도대체 어떻게 보는데 알려줘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렇게 대발이가 가지고 있는 핸들러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내 차 앞범버 끝에 대한 차폭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핸들러만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애매모호한 순간 또 보세요. 잘 보이네. 부딪히겠다. 하지만 공간이 남았네.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영상이 당신의 왼쪽 차폭감을 종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운 날 수고했네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폭감은 뭐다? 보는 것이다!